이광수. 진짜? 전체야? 와, 만장일치. 두 명도 빠짐없이. 자, 모든 투표는 끝이 났고요. 네. 와, 저 진짜 거짓말 아니고 닭살 돌았어. 아, 근데 정수야. 아니, 이거 진짜로 닭살이 돌았어. 그러니까 봐봐요. 진짜로 닭살이 돌았어요. 형책을 전부 다 했어, 보니까. 우리가. 너만 안 했더라. 너만 안 했어, 위크에. 이광수 씨를 제외한 모든 분이 이광수 씨를 지목하셔서. 아, 저기 광수 꼭 물을 맞아야 됩니까? 이광수 씨는 히든 미션에 성공하셨습니다. 어? 예! 히든 미션에 성공하셨습니다. 어? 예! 뭐야? 뭐야? 이거 껌껌 뭐야? 이번 멤버스 위크 너무 재밌어. 아니, 미션 미션하세요. 오늘 멤버스 위크의 마지막 레이스는 광수 씨를 위한 야밤 투어를 할 텐데요. 이게 다요? 뭐 약간 멤버들이 나를 의심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한 좀 정신이 그건 없나요? 당연히 저희가 또 히든 룰을 준비했습니다. 히든 룰을 준비했습니다. 히든 룰이요? 만약 투표 결과가 이광수 씨가 벌칙자로 선정이 됐을 경우엔 99% 저라고 생각합니다. 그 벌칙은 광수 씨에게 투표를 한 멤버들이 받게 됩니다. 저한테 투표를 한 멤버들만?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게 다섯 명이라면? 다섯 명 전원 노폭탄. 제가 선택이 안 되면? 그럴 경우엔 멤버들의 의리를 의심한 광수 씨가 단독 물폭탄입니다. 이게 좀 사실 말이 의심이지. 이건 팩트예요. 7년 동안 이러지 않은 적이 없어요. 와, 그 기분이 좋은 건지 슬픈 건지 잘 모르겠어. 어떻게